4.0 되면서 다 좋은데 하나 안 좋은 게 이걸 왜 빼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디파이어가 기존처럼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서 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은 무료 애드온을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그전 3점대 버전처럼 이렇게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서 편하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는 무료 애드온 페이지를 링크할 테니까 그 페이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페이지는 저는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 페이지로 들어가면 되고요. 애드온 설치 혹시나 할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쪽이 이제 프리고요. 유료인데 유료는 쓰실 필요 없고요. 프리로 해서 0 치고 I want this 하고 내 이메일 주소 하면은 이 애드온에 대해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. 다운로드가 되면은 그 다운로드 파일을 인스톨해서 여기 지금 폴더 아무데나 넣어 지 파일로도 괜찮아요. 지 파일로도 넣은 상태에서 이거를 인스톨 애드온 하면은 이거를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설치가 돼요. 그리고 당연히 세이브 프리퍼런스를 해야 되고요. 네, 이상입니다.